사실은 제가 느껴지는 걸로는 지금 언니가 좋게는 안 느껴지거든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은 맞습니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문이 있었어요, 집안에. 네, 집안 진중으로 맞습니다. 상문, 상문이 느껴지고, 지금 사자바람이라 그래가지고, 사자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상문이 언제 있었어요? 12월 달. 12월 달? 네.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친정엄마. 그럼 또 하나만 여쭐게요. 그 네. 엄마가 저희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믿으시던 분이셨어요? 네, 그 뭐 단지 세존단지 모시고 계셨던 분이세요? 기운이 그렇게도 많이 느껴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엄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언니도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도 사실은 그 친정 엄마지만 언니도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풍파나 그 집안에 바람이 들었다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운이 지금 앉으셨는데 바로 사실은 상문하고 사자 기운이 바로 느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냥 너무 숨이 차는 거예요. 앉자마자 숨이 차고 방울을 흔들 때의 기운도 이게 이제 제자들이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남달랐어요. 남달라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맞다 그죠? 네, 맞습니다. 엄마의 관계가 좋으셨어요? 뭐, 썩, 뭐, 10으로 따지면 한 4, 5? 그냥 제가 좀, 그 좀, 끝에는 별로 안 돼. 제가 잘안 찾아뵙고, 제가 좀 그랬죠. 이제 좀 친정을 등한시했죠. 말하자면 잘안 가고 가깝게 있는데도 잘안 가고 그냥 조금 좀 표현이 그러니까 좀 나는 엄마한테 많이 엄마도 저한테 많이 부모니까 그걸 많이 해뭐뭐뭐 금전적이든 뭐 마음이든 그래 했다고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살기 바빠서 아 이거 내가 엄마한테 매이다가는 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조금 많이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좀 그런 게좀 있었을지 않았을까. 저도 저는 이제 살아 있으니까 그런 게좀 그런 것 같고 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돌아가셔도 이제 내 부모고 네네. 내 엄마고 어떻게 됐든 간에 후회는 남으시잖아요. 네, 부모에 대한 맞습니다. 후회는 남거든요. 근데 또 어머니도 사실은 이제 가셨지만 이 한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크게 느껴지네요. 느껴지고 숨이 너무 차요. 네, 어머니가 그 돌아가실 상황이 아마 그랬어요. 네, 숨이, 네, 숨이 너무 차서 그랬었을 거예요. 이게 호흡곤란 이런 네, 것처럼 이게 맞아요. 숨이 굉장히 너무 많이 차거든요. 이게 네, 숨쉬기가 그렇게, 사실 버거워요, 지금. 그렇게 이런 하셨어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언니가 지금 상담을 하러 들어오셨는데 언니의 뭐 상황이라든지 뭐 언니의 미래 점을 본다든지 이런 것보다 지금 진짜 엄마의 기운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 나가는 게 지금 그쪽 방향으로만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상 기운으로도 집안 진중으로 상문이 있으면 그 기운을 타기 때문에 사실은 하시는 일에도 장애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음도 편하시지 않으시고 네, 마음도 그렇고 뭐, 엄마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는, 그거는 뭐, 저는 이제 산 사람이니까 네.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선생님께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남편하고의 관계. 또 그런 데서 지금 좀안 좋아서. 모든 게 지금 어떻냐면 언니가 가정으로도 그렇고 다 사실은 춤이 일어나서 깨지는 걸 갖고 계세요. 깨지는 걸 갖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올해 삼재시잖아요. 곧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삼재신데, 꼭 삼재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언니가 갖고 있는 운이 그래요. 올해 계묘년에 운 자체가 충도 일어나고 이별수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요. 이별수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인간으로서 노력을 해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언니가 백날 노력을 하셔도 좀 힘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사실 안 나와요. 그러면 이별수는 분명히 있는 건데 이별을 해야 되는 거네요. 언니가 버겁죠. 네, 언니가 맞습니다. 버겁잖아요. 네, 언니가 너무너무 맞습니다. 네, 버겁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이거를 잡고 두렵다. 갈수 있겠나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여지껏 사실은 참고 사시고 하셨는데, 요거를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게 답은 아니니까.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참는 게 답은 네. 아니니까. 몰라, 그냥. 탁 그냥 나가는 대로 얘기는 뭐 이마에 했으면 안 됐나 이런 말도 나와요. 네, 제 이런 말도 심정이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무언가의 기운으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참 힘든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참 힘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꿔놓기는 참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참았는데, 근데 지금은 나도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그냥 힘들어서 아무 그냥 바람을 피웠든 뭘 했든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못 참겠고. 정신적으로도 언니가 지금 사실은 온전치는 못하세요. 정신적으로도 뭐 언니가 정신병이 있다가 아니라 네네네네네. 혼란스럽습니다. 정신도 산란하고 네.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다 거슬립니다. 모든 게다 네. 거슬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아라는 말은 사실 안 나오거든. 안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올해 이별수는 들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그뭐 제가 엄마도 엄마지만 제가 급하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게 말하자면 서류까지 작성을 다 했거든요. 이제 같이 손잡고 내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그런 거를 뭐 자기가 먼저 말을 해서 네. 하긴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게 좀 제가 가정을 이걸 하기는 싫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버티는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체념, 체념. 체념이다, 네, 체념. 그냥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체념. 맞습니다. 포기. 네. 이제 그냥 포기, 이제 안 할란다. 이제 포기. 그냥 뭐 되든 말든 모르겠다. 내뭐 죽으라 죽 죽기 하겠나. 뭐 죽기 하겠나. 난 모르겠다. 이제 그래.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결국은 그래 놓고는 또 지금 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문자는 그렇게 넣어놨는데 서류 다 떼놨고. 오늘 보내셨어요? 네. 그거를 오늘. 뭐 구비 서류 다 떼놨고 해놨으니 뭐 지가 이제 이름 쓰고 다 해놨으니까 정말 이제 가서 이제 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매번 그렇게 이게 한몇번 반복이 됐는데 이제는 종이로 직접 문서로 하기는 처음이었고 그동안에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하든 안 하든 나는 이제는 체념 말도 돼 선생님 말도 체념이 체념 체념. 막될 대로 되라 근데 가서 가자면 그냥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우리가 부부가 사시는 데 있어가지고, 뭐 사실은 뭐 헤어지세요, 마세요, 이렇게 논하기는 힘들어요.
저희도 논하기 힘듭니다. 힘든데 언니가 끌고 가시기는 힘드세요. 그렇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판단은 이제 언니가 하시는 거지만 또 하나 언니가 사시려면 좀 무언가 신중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렇겠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은 그렇긴 한데 막상 또 오면 또 마음이 달라져서 뭐라 얘기를 하겠지 싶어도 뭐 기대도 없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없는... 얘기는 할 겁니다. 얘기는 할 거예요. 얘기는 할 건데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달라지지 않는데 그게 저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굉장히 힘든 사람이거든. 이게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연민으로 그거에서 트러블은 많았지만 그게 뭐 트러블 같지 않은 트러블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냥 뭐 말하면 그래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왜? 아이고 내 죄가 많아. 그 내 탓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또 우리 아들이 너무 부모가 거울이 돼가지고 그런 것만 보여주면 아 좀 생각이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셔서 이제 자손을 모시고 끝까지 행복하게 자식한테도 보여주고 살아가시는 게 제일 퍼펙트죠. 사실은. 근데 선생님 그게 다 저는 모르겠어요. 다 살면은 좀 다투고 삐끼기도 하고 뭐 오해도 생기고 나쁜 뭐 하다 못해 뭐 나쁜 짓 외대도 하다가 또 사람이 또 봐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 사람 성향에 따라 여자가 다를 수도 있고 남자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나는 내 스스로가 했기 때문에 뭐 자기 부모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바운다리에서 내 가정 그거 한 데 대해서 내 자세를 다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도 넣었어요.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제 결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언니가 사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부부가 살아오면서 자손을 보고 이렇게 사시는데 헤어지라 말아 논할 수 없어요. 저희가 함부로 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미래를 좀 봐주고 좀 깊이를 조금 봐드리잖아요. 거기서 조금 보태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네. 맞습니다. 결정은 이제 또 언니가 판단을 하시는 거지만 이거보다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좋게 만약에 이제 끝을 내시면 차라리 좋은 친구 관계는 될 수 있어요. 남자 하면 막 징그럽지 연자. 막 응승스럽다. 막 그렇고 막 혼자 그냥 누구 말 따나 앞만 보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는 좀 아유 미어진다 가슴이. 언니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언니 지금 인제 52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젊습니까? 기운 내세요, 언니. 기운 내시고 언니도 말씀하셨지만 살아갈 길은 다 있거든요. 살아갈 길은 있고 언니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난 산 사람이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힘내세요. 네.